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로 좋잖아요. 드라이브 가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 아무래도 좀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곳은 요즘 좀 기피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탁 트여 있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요즘 또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그런 곳이 있어서 오늘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거의 차로 갔을 때 1시간이 안 걸린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리적으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실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드라이브를 갈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지금 외관은 검정색을 가지고 있고 내부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K9을 타고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K9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 자체가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한번 열린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LED가 아우디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면부도 정말로 멋지고 측면부도 멋지고, 그래서 내외관에 대한 리뷰도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그 리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타볼게요. 안에가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와, 엄청 화사한 베이지 컬러가 적용돼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핑크색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차량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이렇게 타면은 고급스러운 음악이 나오게 되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정말로 부드럽고 정숙하게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최근에 비가 정말 자주 왔잖아요. 어제부터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정말 가을 날씨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람도 좀 선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이브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라는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제부도에 있는 하이바다라는 카페를 제가 또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드렸는데 그때는 해안도로를 끼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가봐야겠다, 가보니까 좋더라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코스예요. 왜냐하면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는 차가 막히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게 됐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는 제부도보다는 좀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는데 잠깐 주말을 이렇게 보내긴 아쉽다, 어디 좀 나가고 싶다, 날씨가 너무 좋다, 옆에서 와이프나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가자, 여보 어디 좀 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그냥 큰 힘 안 드리고 잠깐 갔다 올 수 있을 그런 느낌의 카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뭐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했었지만 요즘 또 백운호수에 아울렛이 생깁니다. 아울렛이 생기면서부터 그 주변에 또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가 요즘 또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울렛이 또 오픈하게 되면 백운호수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카페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넬라 포레스트에 도착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짠 게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어떤 일이냐면 휴업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휴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보고 왔는데 희한하네. 네, 갑작스럽게 휴업을 하셨나 봐요. 일단 차를 돌려야 되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당황스러운데요. 이 멋있는 드라이브 코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멋있어요. 아쉬우니까 잠깐 내려서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그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자주 가는 카페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길을 이제 올라왔고 차로 엄청 예쁘지 않나요? 요즘처럼 딱 이 날씨 좋을 때 이 올라오는 주차장도 너무 예쁘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해서 저기가 입구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은 정말 좋은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런 자연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자연. 와, 오늘 하늘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구름 봐요. 이렇게 예쁜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은 휴업이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봤어야 되나? 아무튼 당연히 인스타그램도 보고 다 보고 왔거든요. K9의 멋있는 모습 하나 담고 가야겠습니다. 약간 여기 카페 사장님 차 같지 않나요? 또 다음으로 자주 가는 카페, 원래 여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카페 한번 가볼게요. 나온 김에 백운호수에 있는 또 다른 제가 자주 가는 카페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긴 한데 지금 제가 내려가는 길인데도 차 두 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여기 휴업인지 모르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럼 또 저에게는 플랜 B가 있으니까 플랜 B를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플랜 B는 어디냐면 그린 플래그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카페 중에 하나인데 그린 플래그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플래그 커피에 다 왔습니다. 넬라 포레스트 카페에서 4분 정도 금방 왔어요. 1km도 아니 짧은 거리였고, 여기가 요즘 또 핫해져가지고 요 카페가 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도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차가 많은데 지금 그린플레어 커피도 왔는데 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차 자리가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뭔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오늘 여러분들께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드라이브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하기 나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두 번째. 두 번째요? 네네네. 뒤에 차가 먼저. 아, 네네네. 뒤에 차 먼저 왔어요. 네네네. 네. 뒤에 차가 아까 마주가는 차 양보해 준다고 저보다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차를 먼저 주차 기다리고 주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자리 나겠죠? 기다려 볼게요. 그린플레이 커피에 주차했는데 제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밖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린플레그 커피 건물이 여기 있고 저기에서 보면 이런 뷰가 나오죠. 저기가 이제 베그노스 뷰고 와 정말 그림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컨셉은 사람이 좀 없고 좀 테이블 간의 간격이 넓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한 카페를 추천해드리자라는 컨셉이었는데 그 컨셉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컨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곳으로 또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온 곳은 백운 제방 공영주차장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카페를 간 건 아니고 아, 카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첫 번째 카페는 갑자기 휴업이었고 두 번째 카페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카페는 아닙니다. 카페는 아닌데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또 코스를 안내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냥 가기엔 또 백운호수까지 왔는데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곳인데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라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운호수 산책로를 올라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만 하시더라도 약간의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카페를 오늘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카페,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다시 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멋진 카페, 더 멋진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또 덕분에 이렇게 K9이랑 드라이브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저는 또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K9이랑 또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걸로 오늘 만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해주신 레드캡 렌터카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레드캡 렌터카의 경우는 뭐 장기 렌트 사업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단기 렌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기 렌트 혹은 제주도에서 단기 렌트 알아보시는 분들은 레드캡 렌터카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9 페이스리프트와 함께한 드라이브 코스 영상은 약간 망필이긴 한데 다음번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